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아, 오늘 제가 드디어 투싼 페이스리프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 제일 궁금했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가장 낮은 등급인 모던이 2,603만원에서 2,771만원으로 168만원가량 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N9 인스퍼레이션 모델 있잖아요. 네. 그 모델 같은 경우도 3,383만원에서 3,539만원으로 156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한 160만원가량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들 좀 기대했잖아요. 그래도 아예 안 오르면 어떨까? 우리가 예상 것보다 한 2,300만원 오를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오르지는 않았다. 사실 현대기아차에서 제일 잘 팔린 차가 뭔 것 같아요? 그랜저, 소나타.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전 세계로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1등이에요. 투싼이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 투싼이 가장 잘 팔리는 차고요. 투싼이 출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판매량이 880만 대 정도가 돼요. 그럼 해외랑 판매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일단 뭐 이 투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한 3만 5천 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미국에서 17만 5천 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얘를 까고 악플을 달고 뭔 난리를 쳐도 얘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해외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니까. 유럽에서도 얘가 12만 대가 팔렸거든요. 단지 유럽에서는 스포티지가 14만 대로 얘가 조금 차이로 지고는 있어요. 이제 역전을 하려고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 때문에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자동차다. 근데 왜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야? 아, 우리나라는 뭔가 좀 보여주기식의 뭐 고급감, 럭셔리 이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이런 북미나 유럽 이런 데는 실용성,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차체 크기 봐봐요. 일단은 뭐 전장도 한 4.6m에다가 전폭도 한 1.8m, 어딜 돌아다녀도 알맞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짐도 많이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을 중시하는 해외에서는 진짜 이 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근데 요거는 진짜 기본 모델이랑 다르다. 아, 얘는 봐봐요. 보이잖아, N9. 지금 저희가 N9을 먼저 찍고 있는데, 일단 요 차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보다도 이 모델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도 원래 은색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돼서 들어가고, 이런데 범퍼를 가로지르는 이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스포티하게 변했죠. 이 차가 일단 그 북미에서 나오는 그 픽업 산타크루즈 있어요, 차가. 그거랑 지금 앞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것도 진짜 해외 판매량을 강력하게 올리기한 좀 수단으로 보이고요. 보면은 이게 파나메트릭 그릴 다이내믹스를 그대로 계승을 했다고 하는데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거의 안 변했다.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게 요 라인이죠. 파나메트릭 듀얼 히든램프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간주행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주간주행등이 꺼졌을 땐 여기까지도 그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빛이 켜지면은 이제 주간주행등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이름을 참 어렵게 지어놓긴 했어요. 근데 요쪽 라인이 이제 많이 좀 다듬어졌어요. 전 모델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세련돼진 느낌? 완전 부분 변경이잖아요. 얼굴 살짝 그 피부과 가서 살짝 고쳤다. 뭐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측면 좀 변한 게 느껴져요? 거의 없어요. 그 와중에 변했던 게 이제 휠이 변했어요. N9 휠이어가지고 일반 휠보다는 좀 더 쌈박하게 좀 더 다이아몬드 커팅을 강렬하게 해놓은 건 있는데 일반 투싼도 되게 이쁘게 좀 바뀌긴 했거든요. 요 옆에 라인 보면 캐릭터 라인이 엄청 맞잖아요. 네. 요거랑 좀 조화를 이루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애초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휠이 잘 생겨집니다. 근데 일단 N9을 먼저 잘못 찍은 것 같아. 일단 기본 모델 찍으면은 갑자기 섭섭해 것 같아, 차가. 뭔가 밋밋하니. 그리고 이번 투싼 같은 경우도 이런 매트한 색상 있죠. 이건 이제 그레이 매트 색인데 이런 매트한 색이 좀 잘 어울려요. 왜냐면은 이런 캐릭터 라인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잘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조명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N9이 가격이 가장 조금 올랐어요. 일단 뭐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도 한 117만원 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 등급도 한 156만원인가? 다른 차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올랐거든요. 자, 이 실내 가전 부분만 있죠. 아, 드디어 이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입니다. 이 실내. 일단 이건 N9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칸트라 재질의 이런 이제 빨간 레드 스티치 뭐 이렇게 좀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트에서도 저렇게 N이라고 딱 모양을 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반떼엔 탔던 것 같이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건 아니고 그냥 센티하게. 이건 이제 인스타용은 아니다. 핸들이 바뀐 것 같아. 와, 요 핸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봤는지 알아요? 코나에서 봤던 거랑 소나타에서 봤던 거 그 핸들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얘가 N9이라고 빨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지, 요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 그 차인 줄 알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전 투싼 같은 경우는 실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어요. 진짜 너무 모든 버튼이 다 터치에다가 여기에 인포테인먼트랑 요 계기판도 작아, 거기에다가 시야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12.3인치로 바뀌고, 요쪽도 다 띄워놓고 요쪽 수납 공간 만들어놓고, 가장 중요한 거 원래는 버튼식이 알죠? 이 버튼식 기어노브가 이제 여기는 컬럼식으로 드디어 바뀌었는데, 아니 이제 버튼식은 남은 게 뭐가 있냐, 이제는 팰리세이드랑 스타리아밖에 없네요. 왜냐면 버튼식 같은 경우가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운전하다가 내가 앞을 보면서 이렇게 누르거나 뭐 이랬을 때 내가 이 정확하게 누르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런 점은 되게 잘 해놨는데 일단 이 디자인이 다들 깔끔해지고 좋아졌다고 해. 근데 나는 이제 뭐가 좀 불만이냐,
개성이 없어 이제. 솔직히 이 차 좀 대충 훅 타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현대 디자인이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산타페를 탄 건지 소나타를 탄 건지 코나를 탄 건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모델에 비해서 이뻐진 건 맞는데 이제 아예 개성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데 이제 물리 버튼이 생겼어요. 아 노브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좋아요. 빠르게 요 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전식으로 바꿔가지고 톡톡톡톡 터치감은 나쁘지가 않네요. 이거 수납공간 보세요. 아 근데 요즘에 이게 좀 현대기아 차가 좀 되게 잘하는 부분인데 기어 노브 하나만 컬럼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쪽에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컵홀더 놓고 이쪽에 핸드폰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요 밑에 히든 공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물건을 다 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활용성 면에서는 되게 굉장히 잘해놨다. 야 이게 버튼기 했을 때 비하면은 이건 진짜 훨씬 좀 인정을 할 만하고 팔을 딱히 거치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오토홀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한 번에 손가락이 닿게끔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게 편의성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대세 가성비 차들은 이제 조수석 오픈 트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건 쉽게 넣고 꺼낼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고급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 뚜껑을 만들어놔요. 우리 막 레인지 로고 같은 거 보면은 버튼 눌러서 딱 그렇죠. 그런 게 좀 고급스럽기는 한데 사실 이 차는 이제 실용성을 강조한 차잖아요. 빠르게 물건을 놓고 뺄 수도 있어야 되고 눈에 잘 보여야 되고 또 눈 한 짝 맞는 것도 얼마가 오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 실용성을 위해서 만들어놨고 이쪽 라인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송풍구를 완전 단순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싹 나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그냥 완전 빵 나와버리는 거 그런 거 뭔가 화려함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해외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보다는 은은하게 비춰주는 무드램프 이런 형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지금 밝아서 좀 안 보이는데 그런 걸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 요 녀석 드디어 들어갔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 왜냐면은 경쟁차인 스포티지도 이게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냐 없냐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잘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GV80 찍을 때 유튜브도 나왔잖아요. 이게 뭐야?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TV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막 빠르거나 이러지 않고 살짝 좀 느린 감은 있는데 어쨌든 따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여기 시네마 들어가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유튜브는 없고요. 유플러스 TV 유튜브는 아니고 이거 왓챠랑 웨이브 정도가 있는데 딴 거는 뭐 다운을 받을 수가 있나? 그런 걸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텐데 앞으로 나올 국산차들도 정차를 했을 시엔 이런 영상을 다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출발을 하면 당연히 쑥 꺼지게 돼요. 차 같은 경우는 그 CCNC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엔 정말 유튜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빌트인 캠 2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카플레이라든지 이런 모드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이패스까지. 사실 여기서는 좀 뒷모습이 뭐가 바뀌었나 찾기가 윌리를 찾아라 그 정도 급인데 그 뒷모습은 뭐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하단부 부분 있잖아요. 이제 N9답게 이렇게 듀얼 배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양쪽 다 들어가 있으면 진짜 좀 고성능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한쪽만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없고 이쪽은 이제 전형적인 스키드 플레이트 후면 범퍼 같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완전 FM의 스키드 범퍼는 아니고요. 이게 좀 형상만 여기까지 라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 타고 오프로드 가면 하단부 다 부셔집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쪽 라인도 뭐 크게 변한 것 같아요. 이거 N9이라 좀 화려해 보이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하단 범퍼 부분에 이 방향 지시등을 넣는 게 그 산타페에서도 이런 식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를 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거의 그대로 똑같이 다 들어왔어요.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아 요거 이제 좀 기본 모델. 원래 이 차가 좀 가장 많이 팔린 차이긴 하거든요.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지 않아? 사실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구매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요 투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가성비,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이 차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로 연비 좀 더 내고 가격이 오른 만큼 그런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려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대
가성비 있게 타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보다 그냥 일반 1.6 터보가 더 현재 판매량이 높은 실정이에요. N9이 블랙으로 들어갔길래 일반 모델은 이게 크롬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쪽도 H마크가 블랙마크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쪽 그릴하고 좀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설마 난 이걸 또 여기다 달아버리면 그럴 때 좀 살짝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투싼을 계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쪽에 하단부 플레이트 부분을 굉장히 넓게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넓어 보이죠, 전작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밑에 부분이 하단부까지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다 끊겨놔서 그냥 디자인만 해놨다. 그러니까 이 차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만든 느낌만 줬지 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닥 가글켜요. N9이랑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주간주행 등이 나온 상태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못 찾겠는데, 디테일이, 하단부 범퍼 디테일이 좀 많이 다르네. 이거 색깔 이쁘다.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색인데요. 요번 투싼은 이제 신규 두 종의 색상을 더 추가했어요. 이거 이제 파인 그린 매트라 그래가지고 살짝 밝은 데서는 그린색으로 좀 빛나다가 좀 매트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은 살짝 그레이 느낌 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 SUV들이 그린 색상을 좀 유행이더라고요. GV80도 그린 색상 많이 뽑잖아요, 매트한 느낌으로. 지바겐도 그린 많이 봤죠. 그러니까 SUV들이 이제 국방색의 느낌을 내면서 흰색 블랙은 지겹다 이거예요. 근데 저라도 요번 좀 SUV 산다면 그린 색깔 요즘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N9이랑 비교해서 좀 차이점은 이제 사이드미러. N9은 아까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차 색상과 동일하게 처리가 된 느낌인데, 매트 색상이다 보니까 굳이 N9을 몇백 더 주고 갈 필요는 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본 모델도 너무 이쁘거든요. N9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면은 휠 디자인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N9을 보고 와서 얘를 보면 조금 밋밋할 수가 있는데, 이 휠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추가적으로 M 퍼포먼스 휠이라 그래가지고요. 모노블록 브레이크랑 이제 19인치 경량휠 있잖아요, 매트 블랙으로 된 거. 그게 223만원인데 그거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고, 휠만 넣을 때도 한 114만원이면 넣을 수가 있어요. 굳이 투싼을 사면서 그런 옵션을 넣을까?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도 괜찮잖아요. 자, 이번엔 이제 1.6 터보 이제 기본적인 실내인데, 역시 차는 화사해야 돼요. 화사하다. 요 실내 색상도 요번에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그레이 3톤? 그거 같거든요. 시트는 살짝 그레이색, 뭐 베이지색 느낌에다가 그런 대시보드와 핸들은 그린. 그럼 또 하나는 그냥 블랙인가? 다른 색깔 또 있나요? 이거? 이거 블랙? 이런 느낌? N9과 마찬가지로 기본 모델에도 이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피커가 8개예요. 근데 이건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서 이건 또 우리가 시승을 할 때 음질이 어떤지 이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앞부분은 N9하고 좀 차이가 많이 없어서 나름 기본도 괜찮다 했거든요. 하지만 요 이제 하단부 부분이 많이 좀 이제 밋밋하네요. 이쪽은 뭐 배기구랑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진 않고요. 그냥 완전 이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로 화짝 덮어놓은 모습인데 여기는 좀 많이 심심하네요. 근데 투싼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엄청나게 이런 디테일, 막 N9 같이 화려함 이런 걸 좀 따지진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실용성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의자 접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짐을 좀 엄청 많이 좀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실내 공간이 산타페랑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걸로 이제 캠핑족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걸 충분히 좀 사용할 수가 있고, 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여기다 텐트 딱 연결해가지고. 뭐든지 저랑 비교하진 마세요. 제가 좀 맞는 트렁크가 많이 없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넓고, 공간 활용성에서는 뭐 이전하고 달라진 건 없지만 괜찮습니다. 투싼만 해도 패밀리카로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공간적인 거는 우리 국산차 두고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수입차 탈 때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쪽 턱이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이런 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럴 때, 사실 우리가 타는 세단이나 GV80만도 이게 훨씬 높잖아요, 좀. 요 수입차 탈 때 맨날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거. 등받이 각도 조절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는 딱 가주고,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딱 달려주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야적인 거에서 제가 딱 기대서 갔을 때 개방감을 편하게 느낄 수가 있다.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실내거든요. 근데 전의 디자인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아? 훨씬 더 좀 간촐해지고 단단해진 모습이, 뭔가 하이테크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성이 없어졌어. 모든 차들이 비슷하다. 너무 다 이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레이아웃이라든지 뭐든지. 어쩔 수가 없는 게,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은 한번 개발해냈던 거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현대차들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살짝씩 레이아웃만 바꿔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는 일단은 사자마자 143만원 할인을 받아요. 친환경차 그 세제 혜택 아시죠? 가격이 좀 할인이 돼도 기존의 1.6 터보보다는 한 400만원 정도 다 이제 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 차 같은 경우 투싼은 원래 판매량이 그냥 1.6 터보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번 모델은 하이브리드가 그걸 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가장 기대가 되고요. 뭐 디자인 면으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단지 좋아진다면 이제 연비가 좀 많이 올라갈 테고, 그리고 전기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뭐 출발 시
급제동 시, 다시 급가속 시, 이럴 때 이제 좀 전기 도움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연비가 짱 아니에요? 연비 늘어나는 게 이렇게 가성비 차 탈 때는. 그럼 이거 제일 저렴한 게 얼마부터 시작인 거야? 3,2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작부터 그냥 3,000만 원을 그냥 넘기고 시작해요. 그리고 N9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잖아요. 하이브리드도. 그럼 이제 거의 3,9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가격. 그러니까 옵션 좀 넣으면 4,000 넘어가겠죠? 근데 굳이 투싼을 그렇게 풀옵션에 막 다 때려놓고 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냥 옵션 적당히 넣고 한 3,000만 원대 초중반대 사는 게 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어차피 스마트 스트림 1.6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게 이미 소렌토와 산타페에서 검증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판매량에 요번 투싼도 기본보다는 이제 많이 팔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차도 더 실용성 있어. 가격도 더 낮아. 차체도 더 가벼워. 그러다 보니 여기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갔어. 그럼 더 차 성능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연비도 더 좋아질 테고요. 하이브리드 차답게 이제 친환경차 뭐 이런 게 있는데 관성 주행 안내, 그리고 이제 관성 주행 안내 시점 보통 빠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얼마나 편하냐면요, 반의 반자율 주행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앞에 차가 있어요. 그럼 서서히 얘가 멈춰줘요. 그 대신 아예 멈추는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내가 밟아야 돼.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편하거든요. BMW 같은 거에서 우리 저번에 시승을 했을 때도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운전 자체가 편해요. 반자율 주행을 굳이 안 써도 될 정도로 스티어링 휠 조절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베이비 모드, 편안한 운전에 최적화된 구동을 선택합니다. 승차감 모드인 것 같아요. 베이비 모드는 요거는 한번 시승 때 한번 타보고 싶다. 뭐가 바뀌는지. 베이비 귀여운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애들 뒤에 태울 때 그런 모드인가. 나도. 카시트 모드인가. 궁금해. 궁금하긴 하네요. 이번 투싼 같은 경우도 우리 GV80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 있잖아요. 파플러 패키지. 그럼 뭔가 패키지 상품이 생겼어요. 좀 가성비 있게. 일단 모던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 셀렉션 1이라고, 이거 이제 163만 원짜리 옵션이 있고, 프리미엄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 셀렉션 2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139만 원인데 이런 옵션이 되게 가성비 있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옵션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 이제 디젤 선택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242만 원이 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격이 좀씩 다 올랐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저 투싼 상품성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엄청나게 까봤자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니까 또 엄청난 판매량이 이뤄지긴 하겠죠. 어쨌든 이건 또 시승을 해보고 또 운전을 해봐야 돼. 결국 차는 결국 이렇게 다 기능 좋고 다 좋아도 운전할 때 별로잖아요. 그럼 차 사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투싼 예비 구매자분들은 시승기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상 잿볼이었습니다.